그동안 규제로 묶여있던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 중개 서비스가 이달부터 허용됩니다. 이제 네이버, 카카오, 토스가 소비자들에게 보험 상품을 비교, 추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에 보험 설계사들이 반발하며 집회에 나섰는데요. 손여정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반대한다! 현수막을 든 보험 설계사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토스와 같은 빅테크 기업의 보험 산업 진출 반대를 촉구하는 목소리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 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를 금지했습니다. 이에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카카오페이는 보험 상품 추천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약 1년 만에 온라인 플랫폼 보험 중개 서비스의 시범 운영이 다시 허용됐습니다. 보험 대리점업 자격이 없는 빅테크도 보험 중개를 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보험 설계사와 다이렉트 채널, 보험협회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도 보험 상품을 둘러볼 수 있게 됐습니다. 보험 설계사들은 이번 규제 완화에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고객 이탈에 따른 수입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대기업들이 골목 상권을 침해하는 것과 똑같은 경우거든요. 카카오나 네이버나 아니면은 토스 같은 데는 개인정보들 쉽게 쟁취를 해요. 보험사들 또한 플랫폼에 대한 수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빅테크 업계는 이번 규제 완화로 소비자 편익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 주장합니다. 업종 간 경기가 허물어지는 빅블러 시대가 오면서 보험업계와 빅테크 간의 경쟁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매일경제TV 소여정입니다.